TV에 나온 게 진짜 나 군대 제대하고 한밤의 TV연애인가? 거기 나오고 처음 아니냐? 같이 TV에 이렇게 나온 게 출연을 했었어? 한밤의 TV연애? 옛날에 했어. 아, 갑자기 큰일이다니까. 안드레 김 선생님 옷 입고 우리 출연했었잖아. 출연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촬영을 하고 있었더니 왔겠지. 제가 스튜디오에 출연해갖고 나 제대하고 바로 스튜디오에 같이 안대경 선생님 만드신 검정색 옷 입고 출연해갖고 어? 둘이서 아 예 뭐 얘기하고 옷을 왜 입고 출연했을까? 어? 어? 우리 내기하자. 아 진짜 왜 이렇게 얼마나 얘기해. 어? 자기야, 자기야. 미안한 얘기인데 내 전재산을 걸게. 전재산 당신이 다 갖고 있지만 어차피 내가 갖고 있을까? 그 노래도 불렀잖아. 뭐? You are my sunshine 불렀잖아. The other night dear. 그 뭐야? 3절쯤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처음 이거 당신 후렴만 하는구나. 후렴만. You are my sunshine이지 무슨? 그게 후렴이야 후렴.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다시 해보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나는 내 생각은 항상 어떤 소망으로 집중돼 있거든. 근데 그 소망이 뭐냐면은 인생이라는 커다란 큰 소풍기를 같이 걸어가는 거. 인생이란 커다란 무대. 이런 거 어울리겠네. 그렇지. 어, 자기는 궁금한 게 있어. 왜 여행 안 좋아해? 일단 삶 자체가 여행이잖아. 큰 여행. 아, 무슨 소리야. 삶 자체가 여행이고 나한테는 벌써 훌륭한 동반자들이 있는데 결코? 아, 그거를 별로 다른 걸 못 느끼겠구나. 그렇구나. 나는 진짜 공원에서 산책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고 집에 와서 상추쌈 먹고 그런 게 너무 행복하다. 그치, 자기는 얼굴이 행복하지. 왜 얼굴이 확 굳어져. 아니, 저기 휴양지도 가고 난 그런 것도 행복하더라. 나는 당신은 살면서 나를 이렇게 남편으로서 이렇게 아, 저 사람이 좀 존경스럽다 이런 적이 있었어? 존경스럽다? 아이 그럼 존경스러운 적 정말 많은데 우선은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이 몸매를 관리한다는 게 정말 존경스러워. 아 진짜로. 아 정말. 아니 보통들 보면 다들 보면 내 주위에 이렇게 47살 정도 되면 굉장히 배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자기는 그 관리하는 거를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존경하는, 아, 내 남편으로서 존경스럽다. 이런 적이 없었어? 그냥 배 안 나온 거? 또 많은데, 많은데 잘 생각이 안 나죠. 나는 난 매일매일 당신이 존경스러워. 나 그대에게. 애들, 이렇게 오늘도. 어, 제발 웃기지 좀. 여기 오면서도 계속 전화해서 애들 세 명 그 당신의 하루 일과표 보면 진짜 말도 안 나오지. 엄마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그지? 엄마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주기 위해서 진짜 모든 엄마들이 자기를 버린 거 아니야. 보면. 다들, 진짜. 다들. 그렇지. 보면 애들 유치원 앞에 보면 엄마들 앉아갖고 그, 저기, 어디 조그만 저기 콘크리트 바닥에 다 앉아갖고 뭐 애들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게 다. 그지? 그래? 콘크리트 바닥에서 기다렸어? 아니, 그거 의자. 아니야, 콘크리트 위에 의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를 남편으로서 더 이상 요구를 못하는 거지. 아무튼 난 그냥 당신이랑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그게 좋아. 고마워 진짜. 근데 딴 것도 좀 좋아해봐봐 자기야. 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소문났대. 차인표 씨는 하루에